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봄과 함께 대학 배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2018 쿠스 대학 배구 유리그. 오늘은 모든 팀들이 껄끄러워하는 팀이고요. 강팀입니다. 중부대학교와 지난 시즌 대학 배구 리그 출범 이래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던 조선대학교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원영 기자와 함께 금산 중부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이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맞대결인데, 자 일단은 두 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 이 대학 배구 리그가 개막을 했잖아요. 어떤 경기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제가 해설을 들어갔던 경기들이 다 좀 재미있더라고요. 예. 많은 배구 팬분들께서도 아마 홍익대와 충남대 개막전에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즌 전승을 기록했던 홍익대가 전패를 기록했던 충남대에게 깨지고 말았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고 또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지난 시즌 전패했던 충남대가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고, 전승했던 홍익대가 이제 첫 경기에 일격을 당했잖아요. 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2018 쿠스프 대학 총장연맹 네, 쿠스프에서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러너가 어떤 거냐면요. 배우다라는 런, 달리다의 런, 네, 이 의미가 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지금 자막에 보이시죠? 꿈을 향해 달리는 대학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러너는 일반 대회 활동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과거에 운동선수를 하다가 예. 운동을 그만두고 일반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선수 출신 대학생이 최소 2명 이상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스포츠를 배우고 꿈을 향해 달리는 대학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 출신 대학생이 꼭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있으면 더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혜택이 있어요. 이 러너로 선발되면요. 이 러너 활동을 잘했던 우리 학생들에게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쿠스프 대학 스포츠 유리그 홍보 이벤트에 같이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직접 스포츠 현장 이벤트, 작년에는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3대3 농구대회, NBA 선수 앤드류 위킨스까지 와서 그 선수를 밀착 취재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이 됐거든요. 이 아마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님도 대학 시절부터 이 배구 쪽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은 대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학생분들 이런 대회 활동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경험이 되고 많은 또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 선수들이 또 나중에 프로의 선수가 되면은 프로 선수 하나 친구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가 되죠. 그렇죠. 경기장 공짜로 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23시 59분 59초까지 마감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요. 쿠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라는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관전 포인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중부대학교 홈팀입니다. 지난 시즌 잘했는데 첫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이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충격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냥 역전패도 아니고 사실 1, 2세트를 먼저 챙기고 나서 3세트부터 5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예. 선수들의 충격이 더 클 텐데요. 이제 중부대 송낙훈 감독은 약간의 방심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오늘은 그때의 아픔을 잊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방심을 해서 경기를 내줬던 경기가 첫 경기여서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부대는. 선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예, 오늘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 같고, 자 중부대는 몰빵 배구를 안 해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짐을 나눠지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기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반면에 이 조선대학교는 지난 경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지난 해에 승리를 거뒀던 성균관대학교에게 셧아웃 경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리시브 라인과 세터 포지션에서 약간의 약점을 드러냈고요. 예. 무엇보다도 세 세트를 하는 동안 범실을 32개나 기록을 했거든요. 32개. 선수들이 네. 조금 더 다듬어진 플레이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책도 줄여야 되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세터를 찾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지난해까지 정말 조선대학교 중심을 잡아줬던 조철희 선수가 졸업하면서 이 자리를 누가 메꿀까 누가 메울까 상당히 좀 의문이었거든요.
네, 지금 2학년 김진호 선수가 예. 주전 세터로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완벽한 모습을 당장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1, 2, 3학년 때 못 뛰었다가도 준비했다가 4학년 때 또 그 재능이 폭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양대 류성주 선수도 지난 시즌에 3학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선발로 나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에 저희가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을 만났을 때도 지금은 조금 어설플 수 있고 실수가 많을 수 있으나 후반기 가면 김진호 기대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심지어 지금도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대학교는 선수 스쿼드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상 선수까지 있어요. 네, 리베로 김성진 선수가 지금 팔꿈치 재활 중이라서 리베로 포지션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예. 레프트 박종환 선수가 대신해서 리베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부상당했던 선수, 이 선수가 상당히 또 해주는 역할이 컸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잘 채워줘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두 팀 지난해 디그 1, 2위를 차지했던 수비력에 있어서는 대학 최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른 수도권 대학들과 달리 신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신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예. 끈끈한 수비로 반격을 노렸던 두 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뻥뻥 때리는 그런 배구도 좋아하지만 이 끈질긴 수비에 있어서 랠리가 좀 지속되면서 마지막에 해결하는 그런 장면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포인트 하나가 중부대 선수들이 조선대 선수들만 만나면 좀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항상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거든요. 예. 오늘은 어떤 팀이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대 선수들이 인원은 좀 적지만 상당히 자신 있게 또 오늘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봤고 중부대 선수들은 지난 경기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살짝 긴장한 모습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경기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드리죠. 조선대학교 3번 윤효근, 1번 정래훈, 12번 김상곤, 11번 문지훈, 5번 리베로 김진호, 그리고 7번 이태봉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6번 김진호 선수가 세터로 출전을 하고요. 리베로 박종원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박성필 감독 상당히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랑 경기 전에 농담 따먹기만 하고 왔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임하겠냐고 했더니 2판 4판이라고 예. 푸근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셨죠. 예, 기자님은 반겨주셨어요. 네, 아닙니다. 중부대 선수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벽지식이 있어요. 네. 자, 중부대학교 선수입니다. 16번 김동영, 그리고 18번 이한영, 4번 여민수, 17번 최진우, 14번 박상준, 그리고 3번 김상윤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지금 신장호 선수 자리에 여민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신장호 예. 선수 허리 상태가 계속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민수 선수가 먼저 스타팅 멤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스타팅 멤버가 나오면 상당히 긴장이 되기도 할 텐데 감독의 기대에 또 부응을 한다면 이게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민수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해서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예. 오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시즌 첫 경기에서 패하고 오늘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1세트가 시작이 될 텐데요. 1세트 먼저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태봉 선수 이야기를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네요. 지난 경기 좀 부진했어요. 네, 하지만 이태봉 선수 한 경기 부진으로는 뭐 아직 이태봉 선수의 예. 플레이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없고요. 이태봉 선수 점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풀어줘야 조선대학교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태봉 선수 지금 하체를 보면 굉장히 튼튼하죠. 본인의 그 신장의 한계를 점프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예. 하체 운동에 굉장히 매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금 조선대학교 선수들 스쿼드가 좀 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경기 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네, 조선대학교 선수들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모두 지난 경기와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예. 자, 첫 번째 서브 이태봉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자, 일단은 현대배구에서 이렇게 스파이크 서브로 네트에 걸리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네, 피할 수는 없지만 줄여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또 경기 중요할 때 또 들어간다면 또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자, 곧바로 한 점을 중부대학교가 얻고요. 서브 들어가는 여민수입니다. 여민수도 걸리네요. 자, 두 학교가 똑같이 지고 오늘 만났고 똑같이 지금 첫 번째 서브 범실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김상곤 선수의 서브입니다. 경북 최고를 졸업한 3학년 190cm. 이번에 서브 들어갔고요. 자, 토스 스파이크. 자, 이번에 받아냈습니다. 이태봉 토스 마지막 네트에 붙어서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코트 빈 곳을 굉장히 잘 봐줬죠. 예, 윤효근 선수가 빈 곳을 잘 찔러 넣었습니다. 조선대학교 기분 좋은 득점. 다시 한번 김상곤의 서브 준비됩니다. 김상곤 이번에도 자 리치고요. 불안합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16번 김동영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김동영 선수 오늘 출발 좋은데요. 사실 김동영 선수도 지난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블로킹 도중에 왼손 엄지손가락 쪽을 살짝 다쳤다고 해요. 하지만 예. 경기를 뛰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뛰어줘야 되는 에이스 선수입니다. 석공! 아, 끝에 걸립니다. 자 조선대학교 초반 공격 성공률이 좋은데요. 문지훈 선수의 성공입니다. 3대2 한 포인트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정래훈의 서브. 4학년 라이트를 보고 있는 정래훈 선수인데요. 강합니다. 자 이게 그대로 넘어왔고 찬스볼. 자 2단 공격 성공합니다. 네 김준호 선수 장신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망설임 없이 공을 넘겨버렸습니다. 예 상대 리시브 불안했고 그대로 넘어온 공 김진호의 2단 공격 성공. 자 191cm 키가 큰 김진호 선수가 이득을 한번 봤습니다. 조선대학교 2점 앞서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래훈이 올라갑니다. 이번엔 걸립니다. 자 4대3이고요. 자 일단은 조선대학교가 한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김동영이 서브를 준비하는 중구대입니다. 김동영 선수 굉장히 강 서브 구사하거든요. 예. 지금도 걸리네요. 자 네트 상단을 맞고 넘어가지 못하는 김동영의 서브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한 포인트 더 가지고 갑니다. 자 오늘 첫 득점을 기록했던 윤효근의 서브. 윤효근이 올라가고요. 강하게 벗어났습니다. 네, 윤효근 선수 지금은 직선으로 코트 가장 끝쪽을 노리고 서브를 조사해봤는데요. 네.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가 없는 쪽, 받기 어려운 쪽을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그대로 벗어났고요. 계속해서 지금 중구대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우. 최진우 목적타. 석공 블로킹! 자 블로킹 4번 여민수죠. 네 지금 여민수 선수 완전히 상대의 지금 토스를 읽고 있었거든요. 네 여민수의 블로킹. 자 여민수가 기분 좋은 득점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중구대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진우. 지금도 리시브 불안한데요. 계속 아 이번에 왼쪽 공격이 그대로 꽂힙니다. 이태봉. 역시 이태봉 선수의 득점이 터져야 활기를 찾는 조선대 코트죠. 그렇습니다. 187cm인데 지난 시즌 200포인트 넘는 포인트를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득점왕이라는 본인의 목표를 달성했던 이태봉 선수고요. 예. 자, 홈 맞지 않았어요. 어렵게 넘어왔고 다시 한번 조선대 찬스볼. 왼쪽 다시 이태봉! 이번에는 벗어났다는 선심의 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깊은 각을 내봤지만 살짝 네. 몰려 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하필이면 저희 중계석과 직선거리에 있었어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예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선심의 손이 올라갔었던 그런 장면. 아쉬운 이태봉. 자,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넘어왔습니다. 박상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4학년 박상준. 자, 석공! 자, 블로킹! 그리고 건전했습니다. 뒤에서 때렸고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자, 노블로킹이에요. 성공합니다. 정래훈. 아, 정래훈 선수 지난 경기에도 이태봉 선수를 도와서 득점을 많이 책임져 줬는데요. 예. 오늘도 한 방 해줍니다. 그리고 김진호 선수가 정말 절묘하게 잘 빼줬어요. 그렇죠. 지금 속공을 무리하게 두 번 올릴 필요 없이 정래훈 선수에게 주는 게 영리했죠. 네. 예. 완전히 블러커들을 따돌리면서 좋은 토스를 선보였던 김진호가 서브를 준비하는 조선대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일치불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걸립니다. 네트에. 아
양 팀 선수들 초반에 지금 서브 방실이 너무 많거든요. 서브 넣을 때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토스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강 서브도 아닌데 지금 계속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플로터 서브를 구사한 선수들은 범실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서브가 이번에는 길었어요. 살짝 벗어납니다. 김상윤 머리를 감싸지면서 아쉬워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8대 7. 자, 1세트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 경기가 1세트는 좀 팽팽하게 가요. 특히 초반에는요. 그렇죠. 16점 넘어서 20점 근처로 갈수록 좀 격차가 벌어지죠. 예. 자, 그렇게 격차를 벌리면 경기를 좀 편하게 풀어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좀 더 흥미진진하긴 하죠. 그렇죠. 흥미진진해질 수 있어요. 이태봉학 서브. 자, 받아냈고 속공으로 하지만 블로킹. 자, 심판의 3인데요. 네, 지금은 공이 중부대 선수의 공격이 조선대 선수 블로커들의 손에 맞지 않고 그냥 네트를 맞고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포인트 방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태봉의 강 서브가 주효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는 조선대학교 9대 7 앞서 있습니다. 이태봉 올라갑니다. 강하게. 자, 리시브 괜찮았어요. 자, 시간차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고 다시 한번 백토스 붙었어요. 성공합니다. 블로커를 뚫어냅니다. 윤효근의 강차. 조선대학교가 10점을 먼저 올라섭니다. 자, 이태봉의 서브가 지금 좋아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조선대 어느덧 3점 차까지 벌렸어요. 이태봉 선수 서브 계속 되는데요. 예,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엔 걸립니다. 자, 하지만 조선대학교 분위기를 가져오긴 이태봉의 서브 때 충분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점수도 그렇고요. 네, 지난 성균관대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예, 아마 본인도 많이 반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중국의 선수들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블로킹! 아, 이한영의 완벽한 블로킹이 나옵니다. 네, 이한영 선수 주장다운 멋진 플레이 보여줬는데요. 중부대 따라가는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원한 블로킹이 한번 터져 나왔고요. 자, 중부대 그 길을 살려서 다시 한번 여미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여미수 서브가 기네요. 자, 중부대 선수들이 자, 쫓아가려면은 범실이 나오고요. 자, 이 범실 좀 줄일 필요가 있는 중부대입니다. 다시 한번 조선대는 김상권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권. 이쪽에 어바이드 패스. 시간차 블로킹!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11번 문지훈입니다. 네, 문지훈 선수 멋진 단독 블로킹 나왔습니다. 예. 아, 중부대는 지난 경기에서 활약했던 김동영 선수의 득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동영이 지난 경기에 24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공격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직까지 득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김동영이고요. 자, 때려봤는데 자, 블로커 맞고 다시 한번 공격. 이번엔 백토스 직선 공격 성공합니다. 자, 오랜만에 시원한 공격이 나왔어요. 김동영 선수가 이번에는 포인트를 기록했나요? 네, 김동영 선수 시즌 초반 컨디션 굉장히 좋거든요. 김상윤 선수가 더 믿고 계속 써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세터 김광일 선수가 교체 투입되네요. 자, 2학년 김광일 선수가 들어옵니다. 2학년 김광일 선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중부대입니다. 자, 주장 2학년의 서브. 리치브 좀 불안했던 조선대. 자, 왼쪽에서 쳐내기 성공합니다. 김상윤. 윤효근 선수. 예.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지금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영리한 공격 선보이고 있거든요. 상승세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부대가 조선대 만나면 좀 껄끄러워하고 조선대는 중부대 만나면 기가 살고요. 자, 그런 느낌이 1세트 초반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정내용. 13대 11. 네, 지난 시즌 중부대가 조선대에게 전승을 거두긴 했는데요. 세 번 그렇죠. 정도 만났거든요. 예. 하지만 중부대 선수들이 마음이 좀 불안하다고 해요. 조선대 선수들 만나면. 네, 오늘도 지금 초반은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스코어랑 상관없이 경기 내용 면에서 좀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번에 백터스 또 없어요. 블라커가 뒤에서 살려냅니다. 자, 마지막 3단 갈 수 있나요? 3단 넘어오네요. 역시 디그 1위 중부대인데요. 자, 이번에는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살리지 못하네요. 예.
자, 조선대도 호흡이 맞지 않았고 또 중부대는 그걸 또 살려내려고 뛰어가봤는데 자, 두 번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을 대지 못하면서 조선대가 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디그 대 디그 시작됐어요. 그렇죠. 중부대 지금 수비 집중력은 굉장히 좋은데 공격에서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예. 자, 뭔가 설치. 아, 이번에 성공합니다. 최진우의 득점. 자, 최진우도 지난 시즌은 그렇게 많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이번 4학년이 되면서 많은 역할을 좀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죠. 함영진 선수가 졸업하면서 그 자리를 메워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학년의 본인의 포텐을 한번 폭발해봐야 되는데요. 서브 나쁘지 않았고 나갔어요. 이태봉. 이태봉이 대각으로 길게 한번 때려봤는데요. 대각으로 말았습니다. 이태봉 선수 세트 초반에 공격 범실 나왔던 것과 같은 코스거든요. 예. 각을 조금 더 예리하게 다듬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4대 13. 어느새 한 점 차가 됐고 이태봉 리시브. 김진호 다시 이태봉 이번에 블로킹. 아, 중부대 14번 박상준의 블로킹이 나옵니다. 네, 박상준 선수 지금 본인의 큰 신장을 활용해서 이태봉 선수의 공격을 가로막았습니다. 2m 4학년 박상준의 블로킹. 조선대 지금 만듭니다. 동점이거든요. 빨리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이 분위기를 바꿀 득점이 필요한데요. 가운데 공격 성공합니다. 윤효근 오늘 윤효근이 좋은데요. 네, 지난 경기 정래훈 선수가 이태봉의 조력자였다면 오늘은 윤효근 선수 굉장히 돋보입니다. 예. 자, 윤효근 선수가 이렇게 잘 터져주면 이태봉도 터질 수 있거든요. 더. 네, 이태봉 선수 부담 덜고 좀 가볍게 공격 시도해줘야겠죠. 예. 문준의 서브. 자, 이번에 왼쪽 공격 나갔어요. 주심 선심 모두 다 나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여민수 선수 상대 블로킹을 보고 좀 멀리 밀어쳤는데 공격이 예. 좀 높이 떠나가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16대 14. 문지훈. 자, 백토스 스파이크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아, 강력한 스파이크. 김동영. 자, 그렇죠. 김동영이 이렇게 터져줘야 됩니다. 네, 중부대학교 최찬율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찬율의 서버, 원포인트 서버. 이 또 대학 선수들이 실업 가서 프로 가서 원포인트 서버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캐피탈의 이시우 선수, 삼성화재 김정호 선수가 있죠. 그렇죠. 김정호 선수가 넣었을 때 정말 이번에 블로킹이 나옵니다. 조선대학교 블로킹. 자, 12번 김상곤 선수 같은데요. 17대 15입니다. 자, 평균 신장이 가장 작은 조선대학교. 그리고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조선대학교의 블로킹이 꼴찌입니다. 12위입니다. 자, 그런데도 네. 오늘 블로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조선대학교 지금 1세트 블로킹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준호의 서브. 20분 나쁘지 않았고 자, 이번에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영수 선수 지금도 공격을 시도하기에 좀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 본인의 재치를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7대 16 다시 한 점 차. 1세트 상당히 두 팀이 팽팽하게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터스. 자, 이태봉 쳐내기 성공. 이태봉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지금 공이 튀어져 나가는 걸 보면 이태봉 선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느껴지실 겁니다. 예. 지난 경기 못했던 것 다 쏟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보이는 이태봉입니다. 다시 이태봉의 서브입니다. 이태봉 올라갑니다. 걸리는군요. 이태봉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다시 한 점을 주고 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이태봉 선수 지난 시즌 활약과 견주어 보면 지금 시즌 초반 아직 몸이 덜 올라온 것 같거든요. 빨리 경기력 끌어올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야 돼요. 자, 석공 성공합니다. 김상곤. 네, 김상곤 선수 빠르게 이동해서 석공 내리꽂죠. 자, 지금 오늘 김진호 세터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자, 김진호 세터가 공을 잘 빼주면서 이 상대 블로커를 완벽하게 따돌린 경우도 한 두세 번 나왔고요. 그렇죠. 지금 세터 대결에서는 조선대가 한 발 정도 앞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2학년 김진호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이
벤치에 박성필 감독은 또 풍타 미스를 보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지훈 선수 리시브 흔들렸고요. 자, 하지만 공격력으로만 행하는 중부대학교. 네, 최준우 선수 시원한 득점 뽑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점 차, 19-18. 자, 조선대가 선수를 좀 교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선수를 투입합니다. 정래훈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이한영의 서브. 왼쪽 오픈 공격. 자, 블록 맞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이번엔 나갔어요. 아, 지금 김준호 선수 윤효근 선수한테 연결하는 토스가 좀 길었거든요. 예. 윤효근 선수가 처리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자, 윤효근 선수의 스파이크 그대로 벗어났다는 심판 판정. 다시 중부대가 동점을 만듭니다. 1세트 모르겠어요. 이한영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영생고를 졸업한 4학년. 자, 리시브 불안해요. 이태봉 틀면서 이거를 성공시키는 이태봉입니다. 아, 이태봉 선수 큰 공격 하나 해줬네요. 아, 역시 에이스 이태봉이에요. 아마도 지금의 득점을 계기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오늘 경기에 그 말씀하셨던 몸이 올라오는 것, 오늘 경기에 다 올라와도 됩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 다소 부진했거든요. 예, 아홉 포인트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이태봉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백토스예요. 직선, 이번에는 나갔다는 선심의 기가 올라왔어요. 아, 지금 중부대 선수들은 코트 엔드라인에 걸린 것으로 봤는데요. 예. 여기서 송낙훈 감독 한번 끊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송낙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두 점 차의 이 분위기를 다시 끌어오고자 하는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조금 전에 두 점 차와 지금 21-19, 1세트 마지막으로 갈수록 두 점 차 다르거든요. 네, 선수들이 느끼는 중압감도 굉장히 다를 텐데요. 20점 넘어서의 두 점 차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점수 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집중해서 플레이를 펼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배구 팬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1세트의 중요성, 두 말하고 계속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1세트를 따야지 2세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 스포츠가 재밌는 게 2세트까지 갔다도 내리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게 배구입니다. 네, 중부대에게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한양대가 그런 경우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게 또 스포츠입니다. 끝난 휘슬이 부르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그런 게 스포츠인데요. 자, 끝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백토스 강하게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네, 지금 중선대 선수들 블로킹 잘 따라갔는데요. 김동영 예. 선수가 그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21-20 중부대가 작전 시간 이후에 한 점을 바로 보탭니다. 한 점 차. 김동영의 서브인데요. 김동영. 아, 서브대 예리했어요. 그대로 넘어오는 공. 서브 에이스입니다. 김동영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21-21 동점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김동영 선수 지금 코스 공략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자, 박성필 감독 작전 시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벌써 또 21-21 동점이 됐거든요. 네. 자, 지금 뭐 분위기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두 학교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두 학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상하기 힘든 그런 1세트. 팽팽하게도 팀이 맞서고 있는데 지난 경기 부진해서 그럴까 두 팀 모두 1세트는 내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활기차게 코트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두 팀 모두 한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득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선대는 이태봉 선수가 지금 석점 그리고 윤효근 선수가 넉 점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21-21 동점. 중부대학교가 작전 시간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선대학교도 작전 시간 이후에 가지고 올 수 있을지요. 김동영의 서브 어렵게 받았고 가운데를 팝니다. 자, 살렸어요. 네, 넘길 수 있어요 지금. 자, 3단 조선대학교 다시 만들어야죠. 박정은이 줬고 다시 가운데 이태봉. 자, 판정이 터치아웃이군요. 터치아웃입니다. 이태봉의 공격 성공 앞서가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태봉 선수 위기에서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해줍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하라고 에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태봉의 해결. 한 점 앞서가는 조선대. 자, 성공! 아, 이번에는
아, 김광일 세터가 절묘하게 또 잘 빼줬어요. 네, 김광일 선수 지금 상대의 허를 완전 찔러줬죠. 예, 다시 동점 22-22. 1세트의 승자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두 팀이 동점을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백토스 올라갑니다. 자, 백태 맞고 약해졌던 정래훈의 스파이크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자, 왼쪽에서 여민수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네, 여민수 선수 세트 중반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결정적인 득점을 하나 또 만들어주는 여민수. 22-23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부리면서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모읍니다. 네, 조선대는 지금 정래훈 선수 공격 찬스 때 노블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박성필 선수 지금 선수들이 들어오자마자 정래훈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면서 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래훈 선수가 방금 전 상황에서 너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차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백태를 맞고 좀 약해진 모습이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아직 한 점 차고 기회는 있는 조선대학교. 자, 중부대학교도 뭐 지금 동점이라 생각하고 또 경기를 또 해야 되겠죠. 22-23 중부대가 한 점 앞선 상황 1세트입니다. 중부대학교 최진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진우가 마운드컷을 받고 이태봉. 자, 그리고 김진우 올려줬고 이태봉 스파이크. 자, 이태봉이 또다시 득점을 올려주면서 다시 동점 23-23 1세트 정말 치열하게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네, 중부대 선수들 지금 이태봉 선수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태봉 선수에게 계속 서브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태봉 선수 리시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왔고요. 백토스 김동영. 자, 뒤에서 정래훈 받았고 다시 한번 올려줬고 정래훈이 올라가는데요. 공이 좀 맞지 않았던 조선대. 이번엔 블록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여민수 선수 고개를 떨구죠. 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여민수예요. 자, 이 점수가 큰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올라오는 조선대학교 24-23. 자, 문지훈의 서브가 중요해졌는데요. 문지훈, 자, 뒤에서 받았고요. 밀어졌고 오픈 공격 하지만 성공합니다. 여민수 조금 전에 아쉬움을 만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4-24 듀스가 됐습니다. 네, 지금 김광일 선수, 여민수 선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줬죠. 그렇습니다. 자, 김광일 선수의 믿음의 형님, 여민수가, 친구군요. 네. 동기군요. 동기 여민수가, 친구가 응답을 했습니다. 24-24 듀스입니다. 아, 리시브 흔들렸는데요. 흔들렸어요. 이태봉 이걸 또 해결해 줍니다. 네, 이태봉 드디어 포효하네요. 자, 포효해도 돼요. 이제 지금 경기 마지막 1세트 마지막에 계속해서 지금 이태봉 선수가 공격을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25-24 다시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는 조선대학교 김진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진호 어바이드 패스 다시 성공. 뒤에서 받았어요. 자, 네트에 붙었는데 한번 올려줬고 정래훈 성공합니다. 정래훈의 공격 성공. 26-14 1세트를 조선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네, 조선대 선수들 망설임 없이 과감한 플레이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가 26-24 조선대학교가 끝까지 승리를 지켜내면서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중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스트 체험 시켰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라마 즐거움을 열어드립니다. 네, 다시 중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광고에서 보셨지만 2018년도 오크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4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 함께 또 이 대학 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좋은 기회가 돼서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생이면 아마 하고 싶은데 이미 끝났습니다. 네, 네. 저도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한번 또 해보고 싶네요. 끝나셨죠? 네. 예,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후배들에게 또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러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좀 찾아와서 학우들이 찾아와서 응원을 해줬는데 지금 1세트를 내줬어요. 중부대학교 좀 아쉬울 텐데요. 네, 아쉬움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민수 선수를 빼고 신장호 선수를 넣어서 정상적인 선발 라인업을 가동을 했는데요. 네. 세터는 김상윤 선수 대신에 김광일 선수가 2세트에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들어온 선수예요.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가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송낙훈 감독이 한번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한번 줘봤거든요. 네, 여민수 선수 좋았지만 아무래도 신장호 선수가 경험적에서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신장호 선수를 믿고 기용해본 중부대입니다. 네, 송낙훈 감독이 2세트에는 반드시 따내와야 될 텐데 자, 그 마음으로 지금 신장호 선수를 투입하는 송낙훈 감독입니다. 지난 경기 한양대 경기이긴 했지만 신장호 선수가 21개 포인트 서브에이스 1개 블로킹 2개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네, 해결사 역할을 해줬죠. 자,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김광일 선수의 서브로 시작하는군요. 어바이드 패스 백토스 이태봉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정래훈의 스파이크였고요. 다시 한번 붙어줬고 이게 또 성공하는군요. 영리한 공격 김동영입니다. 네, 중부대학교 지금 1세트의 리시브 성공률이 63%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반대로 공격 성공률은 43%로 낮았거든요. 예. 지금 떨어진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려야 2세트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일의 서브 살짝 넘어갔고 자 이게 자 중부대학교 쪽으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나요? 아, 네, 지금 신장호 선수의 범실로 기록이 됐는데요. 공이 완전히 네트를 넘어서 본인 코트로 왔을 때 손을 댔어야 하는데 조금 빨리 손을 댄 걸로 보이죠? 그렇군요. 자, 어버넷을 범하고 마는 신자고 그러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자, 멀리서 어버넷 패스 왼쪽 오픈 자 블로킹 정래훈 네 정래훈 선수 블로킹은 신장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한다는 것을 완벽히 보여주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에이스 김동영의 스파이크를 제대로 막아내는 정래훈입니다. 계속해서 기분 좋게 조선대학교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다시 한번 오버헤드 패스. 자 이번엔 받을 수 있는데요. 아하. 뒤에서 손을 한번 내봤습니다만 공격 성공하고 맙니다. 네 지금도 소인섭 선수와의 호흡이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행운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자 중부대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소인섭 선수도 신장이 상당히 좋고요. 또 선수들 사이에서는 중부대 선수들은 소인섭 선수를 배구 천재라고 부르더라고요. 배구를 정말 잘한다고 하던데요. 자 배구 천재.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포지션 볼트를 지적받는데요. 그렇죠. 포지션을 제대로 자기 자리를 자리하고 있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범실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선수들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성필 감독. 자 이게 또 1세트를 따내서 그런가요? 너무 선수들이 좀 흥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조선대 선수들 지금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본인들의 플레이 찾아가야 합니다. 신장호의 강력한 서브. 리시버 좀 좋지 않았는데요. 대각 공격 하지만 네, 넘어왔어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때려야 되는 조선대. 아 성공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자 이번에 손을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네 최찬율. 지금 선수들이 마음이 좀 급해지다 보니까 플레이가 예. 좀 몸이 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 문지훈 선수의 손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부대가 4점 조선대학교가 2점 연속 범실을 범하고 있는 조선대입니다. 다시 한번 신장호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소인섭. 아, 네, 윤효근 선수 지금 1세트에도 6득점, 공격 성공률 75% 기록했는데요. 2세트에도 네. 여전히 좋은 모습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한 점을 더 따라붙었습니다. 4대 3. 정래훈의 서브. 강력한 서브를 보여줬던 1세트. 정래훈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하지만 잘 받았고. 스파이크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지금 최진우 선수는 터치아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심판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을 계속 해내고 하고 있습니다. 네, 토스가 좀 뒤로 빠졌기 때문에 최진우 선수 처리하기가 힘들었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래훈. 아, 어렵게 받았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찬스볼 조선대 가운데 이태봉. 아,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때려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청문회 역사 블록킹. 김동혁의 블록킹이 나옵니다. 중부대학교 회심의 블록킹으로 위기를 만회하네요. 아, 정말 이렇게 또 경기를 분위기를 확실하게 또 바꿔가는 중부대입니다. 네, 중부대 지금 코트 위보다 웜업존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는데요. 아무래도 웜업존은 또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웜업존에 선수들이 응원을 해주면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이 더 힘이 나거든요. 자, 중부대학교 배구 천재 소윤섭의 서브. 그리고 이번에는 나갔어요. 자, 정래훈의 스파이크. 본인은 아마 코스를 보고 때린 것 같은데. 저 이번엔 좀 많이 벗어났죠?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조선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윤섭의 서브. 소윤섭, 이번엔 소윤섭도 서브 범실. 벗어나고 맙니다. 자, 6대5 한 점차. 자, 2세트. 조선대학교는 1세트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윤효근 선수의 서브입니다. 나갔어요. 윤효근의 강력한 서브가 너무 길고 길어지면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네요. 김동영. 중부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는 상황. 김동영이 올라갑니다. 김동현 강 서브 100대 맞고 넘어갔고. 자, 왼쪽 성공합니다. 네, 이태봉 선수 이런 공격을 놓치지 않죠. 이태봉의 득점. 자, 이태봉이 뭐 오늘 지난 경기보다 많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지훈. 자, 이번에 불안해요. 자, 앞으로 길게 언더턴 세줬는데 그걸 때렸습니다만 조선대 받았고 이태봉. 오픈 이태봉 하지만 블록킹 걸립니다. 네, 박상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상준 선수 블록킹이죠. 아, 박상준이 들어와서 블록킹을 잡아냈군요. 박상준 오늘 1세트에도 블록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박상준 선수 1세트 블록킹 두 개 기록했습니다. 두 개가 있었군요. 자, 오늘 경기 세 번째 블록킹. 최진우. 자, 석경. 문지훈의 김상곤의 속보인가요? 네, 김상곤 선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줍니다. 예. 자, 끊어주면서 다시 한 점 차를 만듭니다. 8대 7. 자, 1세트를 따냈던 조선대학교가 한 점 뒤지고 있고요. 김진호, 세터 김진호의 서브. 자, 이번에 불안해요. 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김진호, 왼쪽 이태봉! 해결합니다. 8대 8 동점. 아, 이태봉이 또 여기서 해결해 주네요. 네, 중부대학교 지난 경기에도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지금 리시브 라인 재정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리시브가 흔들리면 정말 게임을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세터에게 공이 정확히 배달이 돼야 하는데요. 김광일. 자, 왼쪽 이번엔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강타가 나왔습니다. 신장호. 신장호가 오늘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언제 허리가 아팠냐는 듯이 지금 강한 스파이크를 내리 꽂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팀이 좀 위기에 있기 때문에요. 좀 아파도 참고 뛰어야 되는 신장호입니다. 박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블록킹 3개. 중부대 높이를 책임지고 있는 박상준.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박상준. 자, 오늘도 범실이 많이 나오는 두 팀인데 일단은 또 서브 범실이 또 나오면서 동점을 다시 내주는 중부대입니다. 네, 지금 1세트 기록을 보면 조선대학교는 범실 11개를 기록했고요. 중부대학교도 8개를 기록했거든요. 예. 양팀 모두 지금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석경으로 득점. 자, 이번에도 소인섭인가요? 득점을 올려줍니다.
10대9 다시 중부대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김경현 백토스 석공. 자,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김상곤 득점. 네, 김진호 선수 지금 날개 공격수와 함께 속공수를 활용해주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준다면 득점력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잘 맞고 있어요. 호흡이. 네, 좋습니다. 10-10. 자, 뒤로 내줬고 다시 한번 왼쪽 김동영 성공합니다. 김동영의 강 스파이크 이번에 꽂히는군요. 11-11. 지금 김동영 선수가 왼쪽에서 왼손으로 지금 때리고 있어요. 네, 왼손잡이 라이트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김동영 선수에게 더 많은 공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나갔어요. 자, 신장호의 서브가 이번에는 벗어났다는 선심의 판정이고요. 다시 동점입니다. 11-11. 1세트의 접전, 1세트의 그 팽팽했던 기운이 2세트에도 이어지고 있는 양 팀의 대결입니다. 정래훈 강한데요. 아, 직선 코스 예리했어요. 자, 불안해요. 자, 서브 좋았고 이제는 찬스 볼입니다. 중앙에서. 자, 어렵게 살립니다. 이태범의 공격이 통하지 않았고 신장호가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볼. 석강 블로킹. 소희섭의 블로킹. 다시 왼쪽에서 또 높이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또 때려야죠.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아, 네, 지금 이태봉 선수 후위 공격자 반칙을 지적당합니다. 조선대학교의 범실입니다. 지금 공격하는 과정에서 어택 라인을 밟은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때리는 게 블로킹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랠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준호 선수의 토스웍을 지금 중부대 블로커들이 다 읽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김준호 선수의 경험이 여기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정매훈 또 단독 이번에 나갔어요. 하지만 범실이에요, 조선대학교 또다시. 네, 조선대학교 여기서 네트터치 범실까지 나오면서 좀 어려워집니다. 자, 네트터치 범실로 계속해서 두 점을 더 내줬습니다. 13-11. 중부대가 두 점 앞서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 지난 성균관대와의 경기에서도 3세트 동안 32개였거든요. 예. 네, 조선대학교 오늘도 지금 범실이 너무 많거든요. 1세트에 11개, 지금 2세트 초반에도 주면 안 될 점수를 이렇게 주게 되니까 박성필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 전에 박성필 감독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 선수들이 좀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6강을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럼에 더 똘똘 뭉쳐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이렇게 1세트를 따내고 분위기 좋은 경기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1세트 선제 공격을 성공했기 때문에 2세트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아직 점수차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3-11. 중부대가 분위기 좋게 가져가면서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소인섭이 올라갑니다. 잘 받았고 이번에 자, 네트 싸움이 있었습니다. 김동영 쳐내기 성공. 네, 김동영 선수 지금은 전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좋은 득점 만들어줍니다. 14-11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는 중부대입니다. 자, 석점차 점수가 좀 더 벌어졌는데요. 서인섭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이번엔 정말 잘 받았고요. 자, 붙어봤는데요. 넘기지 못합니다. 윤혁은이 넘기지 못하면서 블로커에 걸립니다. 15-11 더 벌어집니다. 자,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도 이렇게 흔들리네요. 네, 지금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빨리 사이드아웃 돌려야 되는데요. 박성필 감독이 지그시 지금 전광판을 한번 바라봤거든요. 예. 여기서 점수가 더 벌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서희섭 강서브. 자, 이번에 가운데 이태봉 해결해줍니다. 자, 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태봉 선수가 해결해주면서 잠시 불은 끄는 조선대학교인데요. 하지만 따라갈 길이 조금 멉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한숨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집중력 있게 서브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안전하게 넣는다는 게 네트에 네. 다시 한번 걸리고 맙니다. 윤혁은 선수 서브가 좀 짧았네요. 예. 자, 중부대가 다시 점수를 더 벌립니다. 16-12. 조선대학교는 다시 한번 범실을 범했고요.
자, 그리고 중부대 16번 김동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동영 올라갑니다. 나갔어요. 선심의 손이 높게 올라가고 맙니다. 아쉬워하는 김동영. 저기서는 뭐 선심이 제일 정확하니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수긍해야죠. 16개 13 뒤져있는 조선대 추격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석공으로 살짝 페인팅. 자, 모두 움찔하면서 공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조선대학교입니다. 이런 점수 주면 사실 좀 아쉽죠, 많이. 예. 아마 뭐 힘이 긴장이 싹 풀릴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그렇죠. 기운이 싹 빠지는 그런 득점인데요. 자, 다시 한번 최진우가 서브를 준비하는 중구대 네트 밖으로 넘어갑니다. 김진호. 자, 페인트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지훈 나이스 디그예요. 신자고. 왼쪽 신자고 성공합니다. 강력한 서브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다섯 점차 더 도망가는 중부대학교 18대 13입니다. 네, 중부대학교 지금 공격력이 올라오면서 확실히 리드를 해가는 모습이고요. 예. 반대로 조선대학교는 지금 김진호 선수가 경기를 풀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김진호 선수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1세트 때는 정말 잘했는데 위기에 몰리면서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 2세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저학년이고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갈 텐데요. 지금은 조금 감독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박성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중부대는 김상윤 선수와 김광일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뛸 수 있지만 조선대는 김진호 선수가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울 겁니다. 이게 세터가 공을 올리다 보면 순간 좀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못할 때도 예. 있거든요. 지금도 잘 안 맞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흔들리는 김진호.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진호는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이겨내야 됩니다. 네, 동료들이 김진호 선수를 좀 도와주려면 좀 공이 좀 좋지 않게 올라와도 책임지고 득점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진호의 서브. 자, 아이드라인 뒤쪽에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리고요. 이태봉 살짝 넘깁니다. 자, 김동현 받았고 이게 또 그냥 넘어갔고요. 세팅해야죠. 김진호 스파이크. 이태봉. 그래도 해결해주는 건 이태봉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부대는 김광일 선수 혼자 막아내기에는 이태봉 선수가 좀 너무 강했습니다. 자, 이태봉이 이미 지난 경기 기록했던 포인트를 넘어서는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대 14. 하지만 조선대학교 갈 길이 멉니다. 다섯 점 뒤져 있습니다. 김준호의 서브, 어버이드 패스, 그리고 스파이크! 이태봉! 끝까지 손을 한번 대고 발까지 대보는데 본인도 웃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겠죠? 예, 본인도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 저런 게 또 매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던 이태봉. 하지만 아쉽게도 점수는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박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오른쪽. 자,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태봉 공격 범실. 21대 14, 7점 차 더 벌어집니다. 자, 조선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네요. 네, 지금도 신입생 이현수 선수에게 원포인트 서버를 맡기죠. 예. 이현수 선수 1세트에도 지금 좋은 서버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아, 지금은 후위로 들어왔네요. 자, 윤효근이 빠지고요. 이현수가 투입된 조선대입니다. 아, 이번에 어렵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이태봉 때리는데요. 쳐내기 성공. 자, 이태봉이 또 끝까지 하나 해주면서 조선대학교 추격의 불씨 희망을 한 번 더 살려봅니다. 지금 점수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지막 점수 때까지 끝까지 플레이해줘야 합니다. 중부대는 리베로 이지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트에 걸리는 이태봉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아쉽습니다. 네, 작정하고 한번 때려봤는데 그 네트에 가로막히고 마네요. 자, 중부대는 지금 이 흐름 이어가면서 확실하게 끝내주면 3세트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광일의 서브. 김진호 스파이크. 아, 받았어요. 자,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언더토스. 김동영 스파이크. 하지만 걸립니다. 아, 김상군 나이스 블로킹. 김상군의 나이스 블로킹. 22대 16. 자, 조선대학교가 지금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 아직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고요. 또 3세트를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는 게 좋거든요. 예. 자, 좀 더 점수를 좁히고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내심 또 따라가야 될 텐데. 자, 강해요. 하지만 신장은 잘 받았고 원핸드 셔츠 받았어요. 이태복이만 살짝 넘깁니다. 이지훈 백터스 다시 신장호 성공합니다. 끝내는 신장호 23대 16 점수가 7점으로 벌어지고 지금 이 시점에 7점은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중부대 지금 단 2점만을 남겨두고 있죠. 예, 중부대 입장에서는 끝낼 때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신장호 이어서 받았고요. 백터스 김진호 스파이크 몸을 틀면서 자 이번에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걸 받아냅니다. 이지훈 나이스 디그. 하지만 이태봉 또 받아냅니다. 자 멋진 디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선수들. 하지만 블로킹. 아 지금 최준호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조선대 네. 문지훈 선수가 지키고 있었네요. 문지훈의 블로킹. 하지만 중부대학교 선수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멋진 집중력 멋진 디그였어요. 자 저희가 오늘 중부대 오면서 이걸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자 멋진 디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서브 어렵게 이지훈 받았고요. 왼쪽에서 천혜기 시도해봤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공격 범실 최진우 23대 18 5점 차.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중부대. 여기서 점수를 더 허용한다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부대 선수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정래훈. 23대 19 넉점 차. 이제 분위기가 조선대 다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래훈 선수 지금 계속해서 좋은 서브 퍼부어주고 있거든요. 자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정래훈 다시 한번 서브 강해요.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해결해줍니다. 네 최진우 선수 대각 공격으로 마무리 지어주죠. 최진우가 해결해주면서 셋포인트에 올라서는 중부대입니다. 1세트를 낮았던 중부대학교 2세트는 셋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소희섭이 서브를 준비하는 중부대. 소희섭 자 리시브 불안해요. 이거를 마무리해주는군요. 김동영 네 김동영 선수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넘어오는 공을 그대로 막아내면서 중부대학교가 2세트는 가지고 옵니다. 중부대학교가 25점 조선대학교가 19점 이렇게 2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로 2세트까지 경기가 이어집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갑니다. 중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지금은 여러분입니다.
네, 다시 중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8년도 쿠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셨습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23시 59분 59초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팀을 만들어서 반드시 또 신청을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그 요건 중에 1년 이상 선수를 생활을 한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의 없으면요.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쿠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연결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이 활동하시면서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활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우리 학우들이 다 할 수 있는 학우들이에요. 그래서 다 예. 지금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함께 지원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또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이 스포츠에만 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스포츠 마케팅을 배워서 또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12일까지고요. 네이버에서 쿠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더 저희가 광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3세트가 시작되는데 세트 스코어 1대1로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세트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조선대학교 2세트 또 범실이 좀 많았어요. 네, 지금 두 팀의 기록지를 보면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공격 성공률인데요. 예. 조선대학교는 1세트에 59%였던 공격 성공률이 28%까지 뚝 떨어졌고요. 중부대학교는 43%였던 성공률을 59%까지 끌어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59%에서 28% 너무 갭이 큰데 자, 조선대 선수들이 극복해야 되는 3세트. 중부대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3세트입니다. 3세트가 시작됐는데 이태봉 선수의 첫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장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중부대. 자, 잘 받았고요. 넘어갑니다. 그대로. 자, 그대로 길었어요. 네, 최진우 선수 가볍게 손만 툭 대줘서 득점을 네. 만들어줬죠. 어떻게든 김진호 선수가 좀 손을 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쉽게도 그대로 넘어가면서 범실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신장호가 서브를 준비하는 중부대 올라갑니다. 신장호! 자, 어렵게 받았고 서브가 좋았죠. 왼쪽 스파이크 나갑니다. 윤효근 터치아웃인가요? 네, 윤효근 선수 터치아웃 공격으로 득점 만들어줬고요. 2세트 잠시 침묵했지만 3세트에 좋은 기세 이어갑니다. 1세트 때 윤효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윤효근 선수 2세트에는 1득점 공격 성공률 25%에 그쳤어요. 조금 예. 더 기지개를 켜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김성곤의 서브. 자, 불안해요. 흔들렸어요. 자, 3단 김동영이 올라오는데요. 김동영, 자, 어렵게 조선대 받아내면서 찬스볼을 만들었습니다. 이태봉 페이치. 뒤에서 이지훈 몸을 날리면서 받았지만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2대 네, 동점. 선수들 지금 모두 공을 보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빈 공간에 받아줄 선수가 없었네요. 예. 작년에도 제가 이지훈 선수를 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역시 이지훈 선수 클래스는 여전합니다. 네, 4학년이 되면서 더욱 노련해졌죠? 예. 프로 가서도 이지훈 선수가 정말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맹활약 해줄 것 같고요. 예, 기대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정래훈! 이렇게 또 성공을 하는군요. 이번에 자세가 그리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 블로킹의 빈 곳을 빈틈을 잘 보고 밀어넣어줬죠? 네. 자세가 좀 안 예쁘고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되는데. 그럼요. 득점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3대 2. 조선대학교가 두 점을 먼저 실수로 내줬다가 역전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김상곤의 서브입니다. 넘어왔어요. 직접 공격 마무리합니다. 문재홍. 자, 리시브가 좋은 중부대인데 이번엔 리시브 불안했고요. 그대로 직접 공격으로 포인트를 내줍니다. 중부대학교가 지난 시즌 리시브가 전체 12학교 중에 2위였거든요. 네, 굉장히 탄탄한 리시브 라인을 자랑했고 그 중심에 이재훈과 함영진 선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최진우 선수와 이재훈 선수가 리시브 라인을 구축해주고 있고 신장호 선수가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때때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부대학교 김동경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서브를 합니다. 뒤에서 잘 받았고 김진호 그리고 그 다음 스파이크를 때렸던 유효군 뒤에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이태봉 김진호 석공 문지훈 5대3. 자, 공격 성공률은 조선대
2세트보다 지금까지는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초반 집중력 바짝 올려주고 있고요. 문지훈 선수 벌교상고 시절에도 날개 공격수들 못지않은 득점력으로 팀내 최다 득점을 차지하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문지훈 선수 예. 지켜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대훈 강력한 서브. 뒤에서 이지훈 토스해줬고 붙었습니다. 하지만 자 나갔어요. 그러나 주심 판정은 터치아웃입니다. 네, 김준호 선수 손을 들어주네요. 맞았습니다. 참 배구 선수들은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5대4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 것 같아요, 배구 선수들에게는. 네, 김동영 선수 서브 안정적으로 넣었고요. 자, 왼쪽 올라옵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커버 됐어요. 자, 넘어가는 공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정래원 그리고 김준호 슛! 아, 이태범 걸립니다. 선대 이태범 걸립니다. 네, 이태범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는 중앙 후위 공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예. 블로커들이 그 공격을 완전히 지금 봉쇄하고 있거든요. 최준호의 블로킹 5대5 동점입니다. 자, 뭐 앞서거리 뒤서거리 3세트도 치열한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이번엔 강하게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윤효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3세트 들어와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윤효근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고 석공! 마무리하는 박상주. 네, 박상주 선수 타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예. 시원한 공격을 뽑아내는 데 무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속초고를 졸업한 4학년 센터 2m의 신장을 자랑하는 박상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최준우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최준우의 서브. 최준우 길게 오버헤드 패스 김준호 왼쪽 스파이크 이태봉 성공합니다. 자 이태봉이 포인트를 점점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 1세트에는 지금 6득점 공격 성공률 60%였는데 예. 2세트에는 지금 5득점 38%였거든요 성공률이. 3세트에 이태봉 선수가 살아난다면 조선대 좀 수월하게 경기를 풀 수 있는데요. 석공! 자, 이번에는 성공이 됐군요. 석공 포인트 다시 한번 박상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7대7 동점! 3세트도 두 팀 치열하게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의 서버. 길게 한번 빼봤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언더토스 왼쪽으로 높게 올려줬습니다. 이태봉! 이태봉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단 연결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태봉이라도 이 공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자, 7대8. 중부대가 이번엔 다시 앞서갑니다. 다시 한번 박상준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긴장감이 코트에 계속 흐르고 있는 두 팀의 경기인데요. 시간차! 살려냅니다. 그리고 김동영? 공격 아 이게 또 먹히네요. 김동영의 연타 공격이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넘겼는데 수비 맞으면 블로커 손 맞으면서 공격 공이 굴절됐습니다. 네. 예. 수비수들은 뒤에서 다 이중 동작에 다 걸렸고요. 역동작에 다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서브하고 있는 박상준. 조선대 두 점을 더 내줬고요. 스파이크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태범. 조선대는 이태봉 선수가 이렇게 하나씩 해결을 해줘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점 따라붙는 조선대입니다. 3세트는 한 팀이 도망가면 한 팀이 따라붙고 또 반대로 한 팀이 도망가면 한 팀이 따라붙는 양상이 지금 스코어가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지금 초반에 보여줍니다. 3세트 초반에요. 자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최준호 선수는 끝까지 공을 봤는데요. 판단 좋았습니다. 예. 자 얼마나 마지막에 마음을 졸이면서 판단을 했을까요? 네, 저게 인이면 굉장히 또 미안하거든요 팀원들에게. 그렇죠. 강서부도 아니었고요. 이태봉 리시브 불안합니다. 김준호가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락킹. 다시 왼쪽으로 토스해줬고 이태봉 성공합니다. 이태봉 성공 뒤에서 이지훈 선수가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네, 지금 신장호 소인섭 선수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예. 이태봉 선수 망설임 없이 그 사이를 뚫어내네요. 자 이태봉 자 예전에
신진식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유명하죠. 갈색 폭격기 약간 그 느낌이 좀 나요. 자, 하지만 왼쪽에서 김동영이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태봉 선수 갈색 폭격기가 되려면 일단 수비력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탠도 좀 하면서. 네 그렇죠. 11대9. 올라옵니다. 강시 서브 네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살려냈고 김진호 석공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윤효근 선수가 석공에 가담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김준호 선수 오늘은 지금 공격수들을 중앙으로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패턴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2세트 때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3세트 때 다시 돌아온 김진호입니다. 네, 다시 좀 멘탈을 잡고 들어온 것 같죠? 예. 자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자 강하게 살려냈어요. 자 끝까지 가봅니다. 넘어가지 못하는군요. 정말 아. 한 병 차이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이는 장면. 자, 두 팀이 만나면 이렇게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끝까지 뛰어다니는 조선대학교와 중부대 선수들의 맞대결입니다. 네, 중부대학교 서브가 좋은 소인섭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소인섭이 올라옵니다. 강해요 들어갔어요. 아, 서브의 소인섭. 자 서브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박성필 감독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작전 네. 타임 불러줍니다. 3세트 들어와서 두 팀이 점수차가 두 점 정도는 나긴 했어도 이 분위기가 완전히 내주거나 가져오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지금 조선대는 여기서 점수가 더 벌어지면 4점차, 5점차가 예. 되기 때문에 소인섭 선수의 서브 흐름을 뺏기 위해서 한번 분위기를 끊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섭의 서브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더 중부대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1세트를 조선대가 잘 따냈고 지금 2세트는 좀 어이없이 좀 무너졌고 조선대 입장에서는요. 3세트에서는 좀 잘 따라가는데 지금 이 시점이 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요? 조선대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선대는 지금 만약에 이 점수를 뒤집는다면 확실히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지만 예. 여기서 무너진다면 4세트도 힘들어지거든요. 반면에 중부대는 지금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또 중부대 선수들 유니폼을 보면 좀 낯이 익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부대 선수들 2016년 2차 대회 남해 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 그때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당시 입었던 유니폼과 똑같은 디자인의 유니폼을 이번에 또 입게 됐다고 하네요. 자,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김동영. 그리고 또 그 해에 대학 배구 유리그에서 중부대 선수들이 준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중부대가 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중부대 선수들 또 유니폼에 아예 변화를 안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부대학교 로고에 있는 자주색을 본따서 리베로 선수 유니폼과 그다음 팀 트레이닝복을 자주색으로 다시 리뉴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그마한 차이에 많은 의미가 있는 중부대 선수인데 오블로킹! 아 지금 안고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정명 선수 득점입니다. 안고 떨어졌군요. 상당히 빠르게 또 공이 움직여서 자 일단은 조선대학교 블로킹을 피하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내원 11대14. 정내원 서브에이스 정내훈 두 번째 서브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아 정내원 선수 웜업존까지 달려와서 지금 멋진 세레머니 보여주는데요. 자 정내원의 멋진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두 점차 추격하는 조선대학교 흐름을 네. 내주지 않습니다. 중부대는 이지훈 선수 자신감 가지고 리시브 버텨줘야 됩니다. 자 천하의 이지훈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번 신장호전인데요. 이번에도 서브에이스입니다. 연속 서브에이스를 보여주는 정래훈. 네 정래훈 선수 지금 침착하게 범실 없이 좋은 서브 넣어주고 있는데요. 어느덧 한 점 차입니다. 자 당연히 중부대는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흐름 순식간에 바뀌는군요. 작전 시간 하나로. 그렇죠. 사실 3세트도 지금 중부대 쪽으로 거의 흐름이 넘어왔다고 봤는데요. 정래훈 선수 서브 하나가 이렇게 또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래훈 선수가 연속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지금 13대14 한 점까지 추격했고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는 서브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서브 에이스가 그리 많이 좋지 못했고 12개 팀 가운데 8위 조금은 본인들의 순위보다는 내려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서브에이스를 계속해서 기록해주면서 팀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은 범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과감하게 때려줘야 하는데요. 예. 정래훈 선수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여줄지요. 정래훈 올라갑니다. 이번엔 약하게. 자, 리시브 일단은 괜찮았고 가운데 또 뚫어내는
자, 중부대학교 7번 신장호입니다. 네, 지금은 조선대 블로커 문지훈 선수와 김진호 선수 사이에 중앙에 지금 공간이 비었거든요. 예. 그 틈을 파고 들어줍니다. 자, 13-15. 자, 일단은 중부대가 조선대학교의 흐름을 한번 잠재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본인들의 흐름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더 득점이 필요한데요. 김동영. 자, 뒤에서 잘 받았고 윤효근, 김진호가 어렵게 터스 가운데 이태범 블로킹 성공. 아, 지금 최준호 선수 손에 걸렸죠. 최준호의 블로킹. 자, 더 도망가는 중부대. 아, 조선대가 분위기를 가져오나 싶었는데 참 이 작전 타임 하나가 무섭네요. 그렇죠. 조선대는 이태봉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 중앙으로 파고든다는 것을 중부대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다른 네. 패턴을 노려봐야 합니다. 김동현의 서브 이태봉이 받았고 석공 블로킹 또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박상준의 블로킹. 자, 박상준이 블로킹을 오늘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섯 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조선대학교 남은 하나의 작전 타임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13-17 럭점차 뒤져 있고 여기서 조선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힘들다는 판단을 지금 박성필 감독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정래훈 선수의 서브처럼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무언가의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13-17 럭점 그리고 3세트입니다. 그리고 세트 스코어는 1-1 두 팀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만 2세트 조선대학교가 조금 쉽게 내준 데 이어서 3세트 팽팽하게 오다가 분위기를 잡으려 하면 또 내주고 잡으려면 또 내주는 조선대 선수들 작전 시간을 다시 요청하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하지만 넉점차 지금의 넉점차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아직 20점 이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연속 득점에 성공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하지만 더 늦어지면 조선대 선수들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단격해서 네, 서브가 좋은 김동영 이태봉 받았고 정래훈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아, 정래훈 선수 지금은 직선만 막혀있고 크로스 쪽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격을 또 영리하게 풀어주네요. 정래훈의 공격 득점 14-17. 일단 한 점 좁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서브로 윤효근 이지훈이 받았고 백터스 자 호흡 맞지 않았는데요. 자 살려냈어요. 2단 3단 살짝 넘깁니다. 다시 한번 공격 노리는 중구대 블로킹 이태봉. 자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의 포인트 기회인데요. 자 이태봉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군요. 아 지금 쳐내기를 시도했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자 아쉬운 기회를 놓치는 조선대학교. 자 중구대학교는 잘 버텨내면서 한 점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14-18. 최준호 선수 어떤 서브 보여줄까요? 최준호의 서브인데요. 자 어렵게 받았고요.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스파이크! 이태봉. 자 이태봉이 어렵게 또 한 점을 쌓아주면서 석점 차로 또다시 점수를 좁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 석점 차를 좀 더 좁혀야 조선대 힘이 더 날 텐데요. 자 이번에 살리지 못하는군요. 블로킹 맞고 뒤에서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부대는 지금 조선대가 한 점 한 점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3세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점수를 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20점 고지 지금 상황에서 먼저 간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어요. 네 최찬율 선수 지금 서브 집중해서 넣어주겠죠. 자 원포인트 서브로 최찬율을 투입하는 송나쿤 감독 잘 받았고 왼쪽 정래훈 나갔어요. 정래훈의 공격 범실 중부대가 20점 고지에 먼저 올랐습니다. 아 지금 정래훈 선수 아쉬움이 짙은데요. 중부대 블로커들이 따라오는 게 좀 늦었거든요. 예. 자 그렇게 좋은 서브를 2세트에 보여주면서 서브 에이스를 두 개나 2세트에만 잡아냈는데 이번 공격 아쉽게 실패합니다. 아 이번에 자 실수인가요? 2단으로 어쨌든 넘어갔고 블로킹 다시 때리는데요. 네 세팅해야죠 김진호 선수. 자 가야 됩니다. 왼쪽 이태봉 성공. 성공하지 못하네요. 살렸어요. 또 살려냅니다. 멋진 리그가 나왔고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 시간차 이태봉 이번에는 맞고 나간 것 같은데요. 자, 네 터치아웃 같은데요. 터치아웃이군요. 조선대학교가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6-20 한 점을 좁힙니다. 아, 또 한 번의 랠리, 또 멋진 리그가 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벌어져 있는 점수 차가 무색할 정도로 팽팽한 랠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호의 서브인데요. 조선대학교 이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을지. 왼쪽에서 강타 성공하는 신장호. 네, 지금 정래원 선수 쪽에 블로킹이 낮았기 때문에 신장호 네. 선수 높은 타점에서 마음껏 내리 꽂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점 차 다시 만드는 중부대학교. 김광일. 김준호가 넘어지면서 토스를 했었는데요. 성공하는 이태봉. 자, 이태봉이 오늘 고군분투해주고 있습니다. 네, 후반에 화력을 좀 더 끌어올려주는데요. 네. 자, 넉점차 21대 17, 17대 21. 아직까지는 조선대 포기하기엔 이른 그런 점수차고 그런 중부대학교의 점수입니다. 네, 이태봉 선수 오늘 서브 범실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서브 또 범실이네요. 아, 또다시 서브 범실 이태봉. 오늘 이태봉이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데 서브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서브 컨디션이 지금 완전치 않아 보여요. 예. 자, 이렇게 한 점을 또다시 내주면서 다섯 점 차가 됩니다. 3세트 점점 더 따내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석공! 자, 서인섭이 손을 내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18대 22. 자,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힘을 내보나요? 자,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하고요. 네, 조선대학교 최승진 선수를 원포인트 블로커로 투입해줬죠. 최승진, 경북 최고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2학년이고요. 네, 잘 받아줬고요. 자, 가운데 신장호. 신장호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만 심판이 휘슬인데요. 아, 이번에 범실이에요. 네, 중부대 범실을 지적합니다. 예, 중부대 범실이에요. 점수를 내주고 맙니다. 자, 19대 21 석점 차가 됐습니다. 이렇게 석점 차면은 아직까지는 해볼 수 없는 그런 점수 차인데요. 네, 조선대학교 여기서 1점만 더 내면 20점 고지를 같이 밟게 되거든요. 네. 자, 중요해지는 순간 조선대학교가 쫓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낼 수 있을지요. 신장호 뒤에서 받았어요. 자, 연결 이단. 잘해줘야죠. 윤혁은 때릴 수 없습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자, 중대 만들어야죠. 김동영. 김동영 뒤에서 받아는 이태봉. 다시 한번 왼쪽 윤혁은 때립니다. 쳐내기 성공. 20대 22 두 점 차로 바싹 따라붙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아, 윤혁은 선수 저렇게 재치 있는 플레이를 구사하는 선수였나요? 놀랍습니다. 성낙근 감독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상대 흐름을 끊어봅니다. 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그렇죠. 조선대가 연속 득점으로 지금 턱끝까지 추격을 해왔고요. 어느덧 2점 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태봉 선수의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3세트 끝나고 기록지를 좀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태봉 선수가 거의 오늘 20포인트에 육박한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조선대학교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숨은 MVP로 윤효근 선수를 꼽을 수가 있죠. 지금 네. 위기 때마다 랠리 때마다 이태봉 선수를 대신해서 득점을 해내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또 중요할 때 한 번씩 더 나온다면 자, 분위기 반전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선대입니다. 네, 반대로 중부대학교는 지금 무조건 점수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한 점이 상당히 큽니다. 중부대 입장에서는. 김상곤의 서브. 자, 누구를 택할까요? 자, 리시브 신장호가. 아, 네, 최진우 선수 득점입니다. 최진우의 득점 20대 23. 자, 이제 중부대는 3세트 가져오기까지 두 점이 남았습니다. 아, 중부대 지금 신인 선수 김한종 선수가 원포인트 블로커로 들어오는데요. 예, 김한종 선수를 투입하는 송낙훈 감독인데요. 196cm 옥천고를 졸업한 이번 신입생입니다. 올해 뽑은 신입생 중에서 가장 좀 발전 가능성이 좋은 선수가 김한종 선수라고 합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보죠. 자, 이태봉 어렵게 받았고 백토스. 정래훈 나갔어요. 자, 선심 그리고 주심 부심 모두 다 정래훈의 눈길을 외면합니다. 20대 24. 이제 세트 포인트에 올라온 중부대학교입니다. 세트 포인트 중부대 소희섭. 강 서브 나갑니다. 21대 24. 하지만 계속되는 세트 포인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래훈 선수 서브를 넣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이번 서브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세트에서 정래훈 선수가 서브 에이스 두 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 세트 서브 한번 기대해 보죠. 정래훈. 아, 좋은 서브예요. 불안한 리시브. 자, 태빙 마치고 블로킹. 아, 문지훈.
문지훈의 블로킹. 22대 24. 그러나 세트포인트입니다. 네, 문지훈 선수 지금 신장 196cm로 팀 내 최장신이거든요. 예. 정래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정래훈. 강한데요. 손인섭이 잘 받았고 백토스. 김동영. 김동영 블로킹 하지만 나갑니다. 아, 블로킹 아웃입니다. 블로킹 아웃. 이렇게 3세트도 중부대가 가지고 오면서 25대 22 세트 스코어 2대 1로 중부대학교가 앞서가면서 4세트에 접어들겠습니다. 자, 조선대는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고요. 자, 반전이 필요한 조선대, 중부대학교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 4세트에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25대 22 이렇게 3세트까지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시원식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2018년도 쿠스프 U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 보셨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12일까지예요. 네, 함께 참여해주시고 마케팅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요. 또 스포츠의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U리그 개막 2주차입니다. 개막 2주차를 맞이하고 있는 대학배구인데 지난해와 다르게 참 예상하지 못한 승부들이 첫날 개막전부터 있었고요. 오늘 경기도 참 선수들 멋진 경기, 재밌는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태봉 선수가 정말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팀 통틀어서 최다인 18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네. 반대로 중부대는 지금 김동영 선수가, 라이트 김동영 선수가 15득점으로 팀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이 에이스의 대결, 그리고 주포의 대결이 더 흥미로운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에이스가 한 방을 해결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성패의 지름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이 같이 온 학우들도 이렇게 촬영할 수밖에 없고요. 사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중부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2016년도 2차 해남대회인가요? 2차 대회 우승했을 때 그 영광의 유니폼 디자인을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자, 4세트 시작됐습니다. 김광일의 서버. 25 불안한 조선대인데요. 이태봉! 하지만 블록킹으로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조선대학교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좀 있네요. 조선대학교 지금 이현수 선수, 신입생 이현수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는데요. 예, 4세트 선발로 이현수 선수가 먼저 나온 조선대학교입니다. 김광일의 다시 한번 서브입니다. 뒤에서 받았고요. 김진호 블록킹 다시 한번 걸립니다. 이현수 블록킹! 서인성! 자, 시작하자마자 중부대 블로킹으로 두 개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전 세트에도 블로킹으로 위기를 만회했던 중부대거든요. 4세트도 출발이 좋습니다. 중부대가 신장이 나쁘지 않은 팀이에요. 좋은 팀입니다. 자, 조선대 선수들 다시 한번 감안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가운데 팠어요. 이태봉.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조선대는 지금 정래훈 선수를 빼주고 이현수 선수를 투입을 해줬는데요. 이 예. 카드가 또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현수 선수가 좀 제 역할을 해주고 좀 정예훈 선수가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온다면 또 조선대 마지막 4세트 승부를 또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살짝 벗어나는 조선대학교 12번 김상곤의 서브입니다. 3대 1. 신장호가 서브를 준비하는 중부대. 넘버 세븐 신장호 서브. 자, 잘 받았고요. 김진호 가운데. 또다시 가운데를 성공시키는 이태봉. 이번엔 앞에서 한번 도와주면서 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 3세트에도 7득점, 성공률 54%로 득점을 쓸어 담았는데요. 4세트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에이스예요. 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윤효근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3대3 동점. 네, 조선대 선수들 서서히 미소를 되찾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선대 선수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중대 선수들 힘들어져요. 이번에도 직접 공격 마무리 이현수. 네, 중부대 지금 갑자기 리시브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자, 리시브를 좀 다 잡고 가야 되는 중부대입니다. 지난 시즌 리시브에서 전체 학교 중에 2위를 차지했던 중부대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윤혁을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아, 최진우 선수 직선 공략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진우의 득점. 자, 4세트인데 이 4세트도 상당히 팽팽하게 초반 또 맞서고 있는 두 팀입니다. 소인섭. 자, 코스 좋았어요. 뒤에서 이태봉. 자, 상당히 높게 공이 네, 커버해줬어요. 됐고요. 이태봉 3단 넘깁니다. 찬스볼. 왼쪽 차내기. 다시 한번 득점. 최진우 연속 득점입니다. 자, 최진우가 차내기로 득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요. 중부대학교가 5점을 먼저 올라섭니다. 소인섭이 서브를 준비하는 중부대. 계속해서 소인섭이 올라가겠습니다. 서브가 좋은 소인섭. 3세트에서도 서브 에이스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를 노려봤는데요. 통하지 않았고요. 이태봉 성공합니다. 자, 김진호 선수가 이태봉 선수 오늘 가운데 3세트 공격에서는 지금 4세트에서는요. 이 블로킹을 완벽하게 다 따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 지금 중앙에서 공격을 시도했을 때 3세트에는 실수가 많았거든요. 반면 4세트에는 지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태봉이 지금 3세트에만 석점의 포인트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자, 강서브 뒤에서 받아냈고 김동영 다시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봉 블로킹! 아, 지금 김동영 선수 코스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기분 좋은 단독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김동영의 단독 블로킹이 나옵니다. 원 블로커. 6대5. 다시 한번 김동영 올라갑니다. 강 서브 하지만 이번에는 네트에 걸립니다. 네, 문지훈 서브 준비하죠. 네. 조선대학교 문지훈 서브 6대 6 동점입니다. 어버헤드 패스. 석공으로 하지만 뒤에서 받았습니다만. 자, 이번에 조선대학교 범실이에요. 지금 두 팀이 앞선 세 번의 세트를 보면 8점까지는 팽팽하게 가다가 16점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점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범실입니다. 범실 관리를 더욱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점에서 범실이 많아졌고 그 시점의 범실이 팀 사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인데요. 김진호 선수가 2단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네, 중부대는 지난 3세트에 지금 범실을 3개로 완전히 줄였는데요. 조선대는 아직도 7개로 범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이 범실에 있어서 조선대 선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나갑니다. 서브 범실 김진호. 김진호의 서브가 엔드라인 살짝 벗어나면서 포인트를 내줬고요. 중부대학교 박상준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박상준의 블로킹이 상당히 많은데
자, 뒤에서 받았고요. 백토스 김진호. 이 대박 블로킹 걸립니다. 서인섭. 아, 서인섭 선수 왜 동료들이 배구 천재라고 부르는지 좀 알겠네요.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네요. 네. 그리고 조선대 경우에는 리시브가 잘 됐을 때 공격 성공률이 44%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반면 중부대는 리시브가 잘 됐을 때 공격 성공률 73%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조선대 리시브가 잘 됐는데도 이 성공률이 떨어지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태원 선수 공격 범실로 보이는데요. 자, 아, 심판 주심이 선심 그리고 부심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네, 이태봉 선수는 지금 블로커를 맞고 나갔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주심이 부심들을 불러 모으고 자, 상위 끝에 판단을 내립니다. 자, 아웃일까요? 아니면 터치 아웃일까요? 어느 쪽 손이 올라갈까요? 아,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이태봉의 공격 범실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10대 7 그리고 작전 시간을 곧바로 요청하는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범실이 자꾸 나오면서 지금 점수를 계속 내주고 있는 조선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 팀이 8점을 넘어서자마자 중부대가 지금 10대 7로 서서히 점수를 벌려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양상이라면 조선대 이번 세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빨리 따라가줘야겠죠. 이번 세트가 어렵다는 것은 경기를 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5세트로 향하고 싶은 조선대인데요. 뭔가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향하고 싶고 향해야 되는 조선대죠. 그렇죠. 반면 중부대는 지난 경기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전패를 당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풀세트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풀세트에 가면 승점이 나뉘잖아요. 그렇군요. 중부대는 무조건 4세트에 끝내고 싶을 겁니다. 예, 승점이 나뉘는 것 이기는 팀들에게는 좀 그리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역전극을 거뒀으면 모를까. 또 이렇게 그렇죠. 리드하고 있다가 역전을 당하면 좀 아쉽죠. 이게 또 마지막에 순위 싸움할 때 이 승점 하나가 크게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시즌에 조선대가 6강에 올라올 때도 승점 1점 차이로 성균관대를 제치고 예,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지난 경기 조선대 만나서 분풀이 셧아웃 경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네, 이를 악물고 하더라고 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10대 8 두 점차 중부대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이태봉 서브 이번에도 나갑니다. 오늘 서브가 너무 안 좋은 이태봉입니다. 네, 공격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지만 서브에서만큼은 지금 제 컨디션을 찾지 네,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태봉이 해줘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패배로 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석공 뒤에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네트에 붙었는데 자, 이지훈 왼쪽 김동영 연타 공격 성공합니다. 네, 이준 선수 빠르게 점프 토스로 김동영 선수에게 공을 연결해 준 것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동영은 코스를 아주 잘 보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12대 8 넉점차 김광일 나갑니다. 중부대 김광일의 서브는 엔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12대 9 네,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 서브 기대됩니다.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선대 쫓아가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김상곤의 서브 안전했고 잘 받아냈던 중국의 석공! 성공합니다. 소인섭. 아, 소인섭 선수 지금은 상대 블로커들 충분히 본 뒤에 공을 때려 넣어줬죠. 예, 신장이 있기 때문에요. 또 배구 센스가 좋네요. 아, 센스군요. 네, 센스도 좋고 신장도 좋습니다. 네, 3학년인데 이번 시즌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더 발전하는 모습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석공으로 응수하는 조선대 석공 대 석공입니다. 네, 문준 선수 오랜만에 시원한 득점 나왔습니다. 네, 13대 10 석점차. 자, 조선대는 더 따라 붙어야 됩니다. 반면 중부대는 더 도망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더 절박한 조선대학교. 아, 이게 또 서브에이스, 행운의 서브에이스가 됐습니다. 아, 지금 신장호 선수 데뷔가 좀 늦었는데요. 허리가 네, 아파서 좀 다이빙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예, 어쨌든 행운이 윤효근에게 한번 미소를 짓는군요. 13대 11 두 점차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윤효근 올라가고요. 아, 이번에는 선심이 손을 높이 흔듭니다. 네, 윤효근 선수 서브를 하면서 엔드라인을 밟았죠. 자, 윤효근의 범실. 이런 범실은 정말 안 해야 되는 범실이에요. 네, 엔드라인을 밟는 실수는 사실 드물거든요. 많이 나오지 않는 실수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뼈가 아프네요. 참 드문 범실 중에
드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본인이 밟는지 몰랐을 거예요. 네. 스파이크! 하지만 또다시 심판 위치를 울렸습니다. 아, 이태봉 선수 지금도 후위 공격자 반칙이죠. 아, 이태봉의 또다시 범실. 이게 1세트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조선대는 지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범실이 좀 가장 시급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따올 수 있는 점수 분위기에서 15대 11 역점차가 됐습니다. 김진호 또 호흡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쉽게 한 점을 내주고 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지금도 리시브가 괜찮았거든요. 리시브가 잘 됐는데 이렇게 예. 김진호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점수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흔들리는 집중력 조선대, 그리고 조선대의 그 흔들림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있는 중부대입니다. 서인섭 이번에 강하게 가운데 이태범 블로킹.